뉴욕을 방문 중인 한국 불교 문화사업단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문화, 위대한 불교 유산을 만나는 새로운 문화 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뉴욕 한인들에게 한국 사찰을 이용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불교 문화와 그 안에 스며있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 체험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은 21일 한국 문화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템플스테이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이 정신적으로 내 마음을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G20 관련 대사관들을 템플스테이에 초청해 세계 각국 대사들로부터 템플스테이가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템플스테이 위주로 해외 관광객을 모집하는 관광사들이 생겨났으며 한인 여행사들도 관련 상품을 이르면 10월부터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부터 미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엑스피디아닷컴과 손잡고 템플스테이를 포함한 14가지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템플스테이를 이용한 50만 명 중 외국인은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과 타민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www.templestay.com으로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 참여하시면 됩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 31대 뉴욕 한인회가 20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후반기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다목적 박물관 건립을 비롯해 제30회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1대 뉴욕 한인회가 20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후반기 정기 이사회를 소집해 후반기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29명의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다목적 박물관 건립안을 비롯해 제30회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 준비 현황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회관 1층과 지하의 다목적 문화 공간 및 역사 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 최고 2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전망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해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한국 정부기관 및 지자체, 미국계 기관으로부터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한창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 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자세히 밝히고 이거에 따라서 과연 약 150만불 정도의 이러한 이민사 박물관, 다목적 문화 공간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과연 지금부터 그래도 시작을 할 것이냐 한다면 앞으로의 5년 정도의 향후에 충분한 그 운영 계획을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편 오는 10월 2일 코리안 퍼레이드를 앞두고 미주 사회에 한인들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함과 동시에 후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뿌리의식을 함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할 때도 아마 많은 그 정치인들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또 준하는 많은 경제계 다른 모든 문화계 인사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뉴욕 한인회 측은 50주년 발전기금 마련 골프대회 결산과 모형 거북선 처리, 2011 한인회 밤 연례만찬 기획안 등 다채로운 안건들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K 뉴스 고성훈입니다.